오늘 원루하면서 카던 7캐릭을 돌렸는데 0 펠링입니다. 화가 나네요. 14캐릭이었으면 펠링 드셨을 텐데 까비요. 스행님 오늘 펠링 골드보상 나오면 10만 꿀 미션입니다. 어, 구! 이단님 안녕하세요. 카던 패치 때문에 7번째 캐릭 만들어서 슈모잉 먹이는 게 좋겠죠? 저 지금 보이죠? 숙제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숙제 시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님들의 숙제 시간은 줄지가 않을 거예요. 재화 인플레 어쩌려고 그러냐고? 저번에 운영자가 보여줬잖아. 총 골드량 그거 줄이고 그냥 뭐 이렇게 로또식으로 만든다고. 님들이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님들 주변에 BT 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래. 나 같은 애들도 있다고. 뭐 인플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쳐 나와야 인플레지 이게. 아 근데 일수가 진짜 꿀이긴 하다. 아 꽝이야. 같이 도신 분들 고생하셨어요. 야 편님 패치 되자마자 나 실링 봐. 미쳤다. 이제 영혼이 실링 안 부족할 듯. 디스코드 또 한번 봐야죠. 형 이거 봤어 게시판. 올리업은 이거 같이 하는 건 좀 그렇고 난 재밌었는데 이거는 좀. 그리고 이거 썸네. 와 망둥어다. 아니 수봐 왜 나 아니 나도 잘 나온 사진 있을 텐데. 아 이게 오늘 올라간 영상이거든요. 댓글 중에 좋아요가 존내 박힌 게 있길래 읽어봤는데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 사이에서 역시나 끌리네요. 망둥이 같은 썸네일 너무 멋집니다. 나쁜 새끼 씨. 나도 이거 영상 올라가고 알았어 이거. 일본 서버 로얄가드 700엔이라고? 야 씨, 일본 서버는 그냥 막 진짜 다 던져주네 그냥. 이다님 디코의 반려동물 방에는 멍멍이 고양이 새 등등 사진만 올릴 수 있나요? 애기 사진도 올리고 싶은데. 안돼 안돼 애기 자랑하면 끝도 없어 진짜. 안돼요 애기는 참어. 그냥 내 친구들도 그저 애만 나오면 수박 카톡 프로필부터 그냥 다 막 그냥 애기 사 안 봐도 귀여워. 안 봐도 귀여우니까. 우와 미친 대구 중앙분리대 녹은 거야? 씨, 뭐야 향군 게임 쉰데? 드디어 취업 준비하는 거요? 수박 5년 전부터 취업 준비했는데. 아 진짜 이제 취업 준비하나 보구나. 근데 저 사람은 취업하면 올 사람이라 취업 못하면 못 오는 거냐고? 아니 취업 못해도 와야지. 여기서 취업해야지. 가면 취업 크크. 저 방송한 지 4년 넘었냐고요? 난 한 7년 됐지. 7년 전에 무슨 게임 했냐고? 말했잖아 파이널 판타지로 시작해서 대충 뭐 이 게임 저 게임 돌아다니다가 테라 하다가 천의 명을 또 하다가 중간에 뮤 레전드도 잠깐 하고 그러다가 루아 정착. 난 뭐 게임 많이 안 했어요. 테라 할 때 준이님이 말았냐고요? 아니 뭐 그때 뭐 같이 게임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준이님이라는 사람이 방송도 하는구나 뭐 그 정도만 알았지. 지금이 친하냐고요? 아니 지금도 별로 안 친해. 지금도 망령이 아니면 대화 안 해요. 망령이 중에 친한 사람은 있냐고? 아니 난 이 지구에는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바뀐다니까.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사람끼리 좀 친해지는 걸 갈구하고 막 이랬다면 요즘 나이 먹고는 잘 몰라 모르겠어. 뭐 친구가 필요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해. 그나마 서림이 망치형 마로는 연락이 한 번씩 그래도 오는 편이라. 선장형 그 형은 그냥 수박 그 형은 현실이 없어요. 그 형은 그냥 게임에 있는 형이라서 그 형한테는 카톡이나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기속말이 오는 형이라. 이야 이다 근데 장난 아닌데? 너무 잘생겼는데? 진짜 젊다. 진짜 너무 젊은데? 어. 언제 몇 년이야 이거? 몇 년 전이야? 2년 전밖에 안 됐다고? 아니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근데 이다 혹시 눈이 이쁘네. 어, 그러니까 눈이 이뻐 눈이 이다가 이뻐. 눈이 이쁘네. 지금은 그저 편린의 눈 돌아가지고 욕심 그득그득한 욕망의 항아리지. 어이가 없네. 나만 그래? 너도 그렇잖아요. 이다 햄? 아니 햄은 괜찮아. 어? 이 소리야. 안 봐도 알아. 방금 들었어요? 편린 떴습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편린 떴어요. 10만 골 가자. 하나 둘. 아니 저게 저희 배라고 할 뻔. 이게 다룡이가 먹었네? 저 원정대 기소 가는 건 조금 욕심인가? 아 왜 다룡이냐 하필이면. 아씨 아 왜 다룡이야. 다룡이는 저런 거 필요 없는데. 알아서 강화가 잘 되는 친구인데. 나와라. 오! 샷다! 빡! 간다잉? 제발 10만 골 제발.
재밌다. 형님 광분눈으로 분위속 올라가는 게 최대 분위속이나요? 샷다운! 두 가지, 두 가지.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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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짠짠, 짜라란. 아니 수바, 아니 왜 그러는데 수바, 정카팩 달라고 줄 거면은 이 정도면 먹을 만큼 먹었잖아. 나도 골드 좀 줘. 이거 근데 금방 질리긴 할 듯. 금방 질리긴 할 것 같다고? 못 먹어본 사람들이나 이거 곧 있으면 질림 뭐 이러지. 먹어본 사람들은 수바 이거 질릴 수가 없어. 한번 10만 골 먹어봐. 이게 질리나. 내가 옛날에 아브론을 왜 한지 알아요? 옛날에 내가 아브론 몇 달 동안 했잖아. 아브리엘 여섯 캐릭을 갖다가 인류 관물 다 돌았거든요. 여섯 캐릭이 뭐야. 그거 왜 한지 알아? 에스터기운 하나 먹어봤거든. 그냥 딱 한번 먹어보면은 못 끊어 그거. 아다님 안녕하세요. 구매랑 돌돌플레이스 1580렙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키우는 캐릭이면 구멸 먼저 하세요. 국캐면은 그래도 보석이고. 보석 먼저 하세요. 아니 그냥 무조건 보석 먼저야. 그냥 실 효율이고 뭐고 다 따졌을 때 무조건 보석이에요. 1590 받은데 구웅 8개 맞출까요? 그럼 1600 끼울까 고민 중이었는데 받은 좀 다르죠 선생님들. 보석을 먼저 끼라는 건 봐봐. 어떤 걸 더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내가 9레벨 보석을 포기하고 랩업을 먼저 해가지고 1580을 찍었는데 그럼 9레벨 보석 포기했으니까 7렙 보석이겠지. 그럼 얘 지금 던전 가 못 가. 못 가 거의 진짜 못 가요. 뭐 카드작 돼 있어도 던전 파티 구지기 힘들어. 근데 9렙 보석을 가고 1580을 천천히 찍어. 그러면 이건 1580이 됐을 때 던전을 갈 수 있다니까? 바로 그냥? 1580 찍었는데 7렙 보석이야. 레벨은 됐는데 보석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이때 나한테 방송 와서 뭐라 그래? 이단님 파티가 안 돼요. 보석 맞추세요. 보석이요? 어떻게 맞추죠? 아 씨는 걔 현질 게임이네. 과금해야 되나요? 본인이 과금하게끔 육성을 해놓고 이런 말을 한다니까? 자 그런 기준에서 아까 서포트 이야기 하셨죠? 서포트는 1580 찍었을 때 9렙 보석 없다고 던전을 못 가는 게 아니야. 거의 선착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니까 서포트는 굳이 뭐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1580 찍는 게 나아요. 녹한도 면접 빡세냐고요? 녹한은 무슨 느낌이냐면 녹한 딜러는 면접 자체는 안 빡셈. 근데 경쟁이 빡세. 왜냐면 하드 가기 귀찮아가지고 내려와 버리는 딜러들이 있거든. 면접 컷은 자체는 낮은데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거지. 녹한 자체는 7렙 보석이어도 가긴 가. 사람 없으면은. 근데 보통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녹한 갈 때 걸러지는 거지. 아 하기사 이번에 하드 골드 패치 돼가지고 하드로 좀 많이 가서 녹한은 좀 괜찮긴 하겠다 전보다는. 검사 50받고 시작해봤는데 시간을 박년김이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우유소 울줄걸. 나도 그래. 나도 검사만 하고는 싶거든. 게임도 재밌어 보여서.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제 얘 편린까지 업데이트해서 이제 다른 게임 못해. 이거 후바 금강선의 계략 아니야 이거? 오 이거 가자고. 금강선 화이팅. 이덱 믿어 믿어 믿어요 믿어요. 야 수바 기둥 봐 이거. 님들 이거 편린을 못 보고 지나친다? 시력에 문제 있는 거임. 잠깐만 깔끔하게 정리 좀 하고. 아 기다려봐. 몬스터를 다 잡아야 돼요. 경건하게 해야 돼. 이 악의 세력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간다. 아 나 이제 간다. 아니 뭐야 이거 씨발. 아니 계속 젠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 둘 셋 고. 경험치 카드면 대박이라고요? 나는 지금 바르칸 하나 남았는데 수바 경험치가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뭐가 대박이야 지금. 펠린 떴을 때 바로 먹었으면 10만 골드였는데. 군단장 이따가 갈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을 때 갈 겁니다. 사실 이게 군단장 아닐까? 굳이 군단장을 가야 되나? 게임은 내가 재밌는 거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먹으면? 보는 우리도 즐겁게 해줘. 죄송한데 군단장 돌 때는 재밌어요? 군단장 돌 때는 채팅 한번 안 치시는 분이 지금. 혹시 시나리오에서 나온 로스트 아크의 조각이 편린일까요? 편린 안에 있을지도? 근데 문제는 이거 편린자 갈 거면 방송 시간 빨리 늘려야겠는데? 이게 내가 결혼만 하면 방송 시간이 한 두세 시간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집 들어가면? 10월에? 하여튼 뭐 그때 늘어납니다. 이거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왜냐면은 내가 방송 끝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생기니까. 키키키키키크 변 때문에 2시간? 아 맞다. 아 1시간 플러스 가능. 아마 방부스 안에 침대도 하나 놔두지 않을까? 토파 하나 놔두고 거기서 살 것 같은데? 웬만하면 방문을 안 나가고. 결혼은 그럼 왜 하냐고요? 아이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요? 카던 40수 돌고 왔습니다. 50만 실링이 끝이네요. 주룩 40수 연편이라고? 야 님들 40수라는 게 그러니까 20캐릭을 했다는 거지? 뭐 적당히 했구만.
자 이제 40수 끝났으면 레이드 가셔야죠. 아니야 근데 40수가 그렇게 오래 안 걸려. 방송 내가 오늘 4시 한 15분에 켰죠. 그러면 지금 몇 시간 한 거야 방송을? 5시간 15분 했지. 그중에 1시간 30분 빼. 그럼 대충 3시간 한 40분? 3시간 40분 동안 카돈 돈 건데 나 지금 10킬 넘었어 벌써. 금방이라니까? 이게 카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고 가전투벌이 1회로 바뀐 게 이게 엄청나요.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아이 직장인들은 수바 당연히 안 되지. 야 직장인분들 진짜 욕심 좀 그만. 님들은 직장까지 다니면서 거기서도 돈 벌고 여기서도 돈 벌게? 우리는 직장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도 직장 있으면 출근했어요 수바. 월급으로 가금했지. 나는 여기가 직장이라고요? 사실 취업만 된다면 인터넷 방송. 이다님 오늘 또 카돈 돌리시나요? 콘텐츠 안 하시나요? 오늘 레이드 안 가시나요? 아무나 파시나 하죠. 왜 이렇게 방송 빨리 끔. 거짓말이라고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전 그냥 평생 인방할 거예요. 인방이 개꿀이거든요. 그냥 게임하면서 돈 벌렵니다.